박할린 씨 표정이 다른 무대 볼 때랑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. 제 느낌으로는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. 제가 동양 사상을 그렇게 뭐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. 물어봤어요. 그 여백의 미가 혹시 무슨 의미인지. 아니 동양 음악 중에 여백의 미 있지 않아요? 너무 뭘 많이 하는데 모르겠다. 다 연주하고 있었어 네. 처음부터. 그러니까. 아무도 안 쉬시더라고요. 여백이 없었다. 끝까지 여덟 명 다 연주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대금한테 솔로가 가고 열심히 불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고 저쪽 가야금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뭐 베이스 솔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재즈 배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주로 우리가 솔로들을 주지 않나? 박할린님 네. 말할 때마다 심장 너무 뜨는 거 같아요.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. 네.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. 맞아. 보컬 솔로이죠. 대금 솔로이죠. 가야금도 그렇죠. 근데 그러면 비켜줘야 들릴 텐데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좀 도전적인 그런 시도들 잘 봤어요. 제일 좋았던 거는 재즈에 또 되게 필요한 것이 이제 주고받기인데 뭔가에 진짜 나름의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요소들도 애써 이렇게 보여주시려고도 너무 좋았고요. 그래도 많은 악기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막 부딪히지도 않고 잘 묻히고 잘 넘어간 걸로 그렇게 봤거든요. 뭔가 되게 국제적인 느낌도 받게 되고 저는 그 블렌딩이 너무 좋았어요. 사실 블렌딩이 좋았다. 네네네. 다른 또 의견을 내주셨네요. 자 이제 점수를 알아봐야겠습니다. 점수 보여주세요. 네, 95점의 최고점이었고요. 95점의 최고점이었고요. 네, 95점의 최고점이었고요. 네, 95점의 최고점이었고요. 우영 씨 그리고 박할린 씨는 82점으로 본래 자기 자리를 또 찾아갔습니다. 95점.